안녕하세요. 엄미연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핫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8강전 경기를 끝낸 후 우즈베키스탄 축구대표팀 버스에 올라 선수들을 위로했는데요. 이 모습이 손흥민 버스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7일 인도네시아 자와바라주 부라카시의 페트리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한국이 연장 접전 끝에 4-3으로 승리했죠. 하지만 우즈벡전 분위기는 다소 험악했습니다. 연장 전반 9분에는 우즈벡의 이크로미온 알리바예프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심판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고 양팀 선수들은 손으로 상대를 밀치며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경기 막판 황의조가 페널티킥을 얻고 황희찬이 이를 마무리할 때도 우즈벡 선수들을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했고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우즈벡 취재진들은 페널티킥 상황에 대해 감정적인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인 손흥민의 태도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기 종료 후 우즈벡 선수들 하나하나를 안아주며 위로를 건넨 손흥민은 경기장을 나온 뒤 갑자기 우즈벡 축구대표팀 버스에 올라 손을 들며 우즈벡 선수들을 격려했고 우즈벡 선수단과 어깨를 두드리며 인사를 나눈 뒤 한국팀 버스로 향했습니다. 또한 버스에서 내린 뒤 바닥에 떨어진 태극기를 주워 누군가에게 건네는 모습도 스포티비에 포착됐는데요. 실력만이 아니라 인성까지 갖췄네요. 자랑스러운 한국인 응원합니다. 인성 갑! 절대 쉬운 일 아닌데 대단하다. 월드클래스는 역시 다른 듯. 태극기 줍는 건 훌륭한데 버스에 오른 건 잘 모르겠다. 선의는 알겠으나 자칫 안 좋은 상황으로 전개됐을 수도. 솔직히 진자가 이긴 자에게 축하해줘야 진정성 있지. 이긴 자가 진자를 위로해주는 건 먹이는 거 아니냐? 그건 오바다. 소니야, 군 면제까지 두 경기 남았다. 오늘 베트남전에서 멋진 골 부탁해. 한편 한국과 베트남은 오늘 오후 6시 인도네시아 보고루 비시농에 위치한 파칸사리 경기장에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강전을 앞두고 있습니다.